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난노주택 체코 첫곡입니다. 심플하죠? 원래는 저 이제 1층이죠? 1층이 이만큼 있고 2층이 좀 더 큽니다. 이렇게 크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컨테이너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고에 요 이제 기능이 있는 거죠. 창고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살짝 걸쳐서 위에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요게 공간 있죠.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요게 이제 창고죠. 창고가 있고 여기에 거대 하나의 월이 있죠. 그래서 2층을 보시면 요 창고 위와 요 월 위에 요 데크를 이제 띄운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2층 테라스를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근데 요 테라스는 괜찮죠. 왜? 비가 와도 밑에가 허당입니다. 여기가 차고죠. 차고의 역할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꼭 어떻게든지 나는 2층에 테라스를 하겠다 그러시면 밑에 실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테라스 어떻게 만드냐면 1층은 이렇게 했고 2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남는 공간을 테라스잖아요. 요 이 방수에 문제가 있다. 영원한 방수는 절대 없다. 결국은 비가 샌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벽만 있는 거죠. 요 데크를 해서 혹시나 비가 새도 밑에가 아무것도 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외부잖아요. 외부니까 괜찮다. 저 하고 싶으시면 요런 구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로 들어오면 요게 현관이죠. 현관에 들어오면 가운데 계단실이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일러 겸 창고 같은 게 있죠. 창고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지만 4.2의 방 하나 있고 화장실 1.9의 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LDK가 있죠. 생각보다 1층이 22평, 2층이 까지 해서는 46평이란 집치고는 주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방을 쓰냐의 문제입니다. 주방을 어떻게 쓸 거냐. 난 주방을 난 집이 작아도 난 주방이 넓어야 돼. 그래서 완전히 디귿자로 이렇게 있어야 돼.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난 다용도실도 필요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주방이 이렇게 원룸 구조의 이런 주방으로 충분히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계단을 올라오죠. 계단을 올라오면 여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래서 세면대 욕조 변기가 있다. 방만한 사이즈의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 하나. 여기도 방 하나. 방이 크죠? 5.6m에 여기 한 3m 될까요? 큰 방이죠? 여기는 화장실 세트, 여기는 드레스룸, 여기는 안방. 그래서 2층에는 24평으로 방 3개가 있다. 그래서 4LDK 46평 구조인 거죠. 현관에 들어왔을 때 이런 계단. 매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매달아놨죠. 이렇게 빔, 와. 떠있죠. 이런 계단을 굳이. 이쁘니까 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 실용성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콘크리트 구조. 그러니까 이런 계단도 가능하죠. 목조는 쉽지 않죠. 구조가 아무래도 어렵다. 현관에서 보시면, 현관에 들어왔죠? 여기로 가면 거실 주방, 반대로 가면 방이 안에 있는 구조죠. 요거 화장실 문이죠. 여기 현관으로 들어오면 여기 LDK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졸로 가면 방 하나, 여기로 가면 창고. 그래서 창고를 통해서 차고로 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벽난로 있죠. 벽난로 매립형 벽난로를 한 거죠. 벽난로 구조는 2층에 여기에 굴뚝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요 굴뚝으로 요 방도 난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어떻게 한대요? 유리만
끼운다. 유리만 끼운다. 왜? 이 프레임이 보이는 프레임이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아무리 프레임이 이뻐도 안 이쁘다. 유리만 껴도 상관은 없다. 상관없습니다.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에 라지에터. 2층 화장실이죠. 요거는 이제 요것도 2층 화장실인 거죠. 깔끔하네요. 창이 너무 높다. 이 창문은 손이 안 닿는다. 안 닿는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하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창고 겸 가벽을 세워서 차를 놓고 비정도 안 지붕 있는 테라스 적는데 그 위에 데크를 깔아서 지붕을 테라스를 만들었어요. 2층 테라스에 비가 새겠죠. 새도 외부다. 외부서 외부를 해서 괜찮다. 정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아 여기 화장실 위에 유리창이 높네요. 굳이 유리창이 높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주차장이 왜 여기 화장실에 화장실에 창이 고창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체코 심플 박스 2층 집이었습니다. 굳이 테라스를 하고 싶다? 가벽을 세워서 띄워라. 그러면 혹시나 여기 비가 새도 밑에는 허당이다. 허당이다. 차고우니까 외부니까 괜찮다. 근데 이런 식으로 1층이 크고 2층이 작으니까 여기에 테라스가 있다. 여기 방수 열심히 하고 1층이 상부죠? 요거 단열 열심히 하면 안 춥고 안 덥고 이런 거 없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방수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비가 샌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잘라. 그리고 여기다가 가벽을 세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크 수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1.6 편리성, 가성비, 에너지, 아이디어는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7.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